용자 TV. 안녕하세요. 용자 TV의 용자입니다. 오늘도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영상인데요. 뭐냐? 리뷰를 할 겁니다. 요 칼도 준비했잖아요. 아직 칼이 비싼 게 없어가지고 요 싸구려 커터 칼 하나 준비했고요. 제품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요겁니다. 짠. 크레모아 제품인데요. 안에 내용물이 뭐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제품은요, 바로 이겁니다. 충전식 모선 서큘레이터 선풍기 크레모아 펜 V600 이거예요. 이거고, 이거는 이제 추가 용품으로 추가 상품을 받은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전 영상에 나왔던 뭐였죠? 낚시박람회 영상을 참고하시면 요 제품들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건 그때 추가 상품으로 한 장 구매를 하게 되면은 무료로 나눠주는 부분이었고요. 요건 별도로 구매한 겁니다. 이건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크레모아 제품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굉장히 그냥 심플하게 생겼어요. 크레모아 뭐 여러분들 뭐 다들 알다시피 랜턴 만드는 회사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야, 이게 박스가 또 있네요. 안 나오는데? 여기서 가보세요. 자,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본 박스인가봐요. V600.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제품이고, 최근에 신제품으로 나온 제품이죠. 대충 구성품 상표를 보면요, 대용량 배터리가 6000mAh가 탑재되어 있고요, 최대 5시간에서 15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합니다. 제품을 패킷을 한번 뜯어볼게요. 뭐야? 뭐가 있는 거야? 먼저 설명서. 설명서는 다행히 한글이 적혀 있어요. 모든 게 다 아시죠? 프리미엄사라고 저희 나라 제품입니다. 본사가 경기도 부천에 있네요. 요거는 나중에 보죠 뭐. 제품들이 더 있어요. 뭐가 있나? 이건 뭐야? 자, 요건 이제 산발이 같아요. 겉 포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삼각대가 들어있습니다. 삼각대. 이건 충전 케이블 같거든요. 충전 케이블도 들어있어요. 5핀 충전이네요.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풍기다 보니까 길이는 상당히 긴 것 같아요. 자, 그럼 본체가 있네요. 박스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따라다라따. 야, 이쁜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나요? 자, 요 뒤편으로 해가지고 우리 삼각대 있잖아요. 카메라용 삼각대. 카메라용 삼각대에도 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로도 낄 수 있고요. 이렇게 제품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먼저 뒤편부터 살펴볼게요. 뒤편에 보면 여기 인풋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USB 단자하고 5핀 단자를 낄 수 있는 홀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충전하고 또 대용량 배터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방진 방습에 또 강한 것 같고요. 또 여기가 저희는 요거 때문에 사실 구매를 했어요. 요게 왜 안 나오네. 이건 단점인가? 잘 안 빠지는 건? 자, 저희는 요게 제일 큰 구매욕을 불렀던 그 부분인데,
요거를 그 텐트 상부 쪽에다가 걸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상단에 보면은 이 버튼이 두 개가 표기가 돼 있어요. 이쪽으로는 단수를 조정할 수 있고요. 최저 시간으로 하게 되면 15시간, 최고 시간으로 하게 되면 5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타이머 조작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타이머 조작도 가능한 것 같아요. 최대 4시간까지 타이머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아마 제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네,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안에 이쪽 선풍기 날개를 따로 뺄 수는 없지만, 이쪽에서 세척이 어느 정도 일부 가능하겠죠.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닦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탁 소리가 날 때까지 옮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삼각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낚시박람회라서 그런지 그 낚시 거치대에다가 이용해서 쓸 수 있게끔 요거를 주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캠핑 가서 폴대에다가 체결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요. 가격은 한 4,000원, 6,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자석입니다. 자석이고, 이쪽 부분에다가 체결을 해서 차량 위나 아니면 뭐 폴대에다가 결착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구매를 했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쓰던 바로 루메나 선풍기죠. 이 앞에 있는 지금까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루메나 선풍기. 네, 크기 차이는 이렇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더 크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게 더 시원하냐고 하긴, 이게 더 시원한 것 같지 않아? 최고로 한번 해볼게요. 네가 아무래도 머리가 크니까 더 시원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루메나 선풍기도 지금 사실 확인해 보니까 요것도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는 없네요. 얘도 안 돼. 이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선풍기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는 좀 잔량 확인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금 루메나 선풍기도 저희는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앞에 탈착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탈착이 돼요. 탈착이 돼서 이 부분도 세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조금 단점으로 본다면 이 아이는 이제 어디 걸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천장에 거치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아이를 빼고 더 큰 삼각대를 이용해서 체결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런 좀 이런 마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선 부분 보이는 거 혹시 확인이 되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마감 부분은 조금 더 잘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플라스틱 재질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얘도
얘도 괜찮았거든요. 어. 그거에 비해 좀 더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 같은 느낌의 플라스틱 재질인데 요거는 이제 컬러가 더 들어가서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요 아이도 색깔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좀 어두운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루메나 선풍기 사신다면 이 흰색깔보다는 조금 어두운 색상을 사시는 게 조금 나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갖고 다니다 보면은 좀 이렇게 때가 많이 타더라고요. 좀 많이 더러워졌죠, 그래도. 그래도 뭐 잘 쓰고 있고요. 사실 내일 캠핑을 가요. 그래서 요 아이 빨리 이제 언박싱 하고 캠핑 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타이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쓰게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요 아이는 타이머 기능이 없다 그래도 충분히 잘 쓰고 있고, 사실 계속 틀어놓거든요. 근데 이 살짝 살펴보니까 계속 틀어놓게 되면 모터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뭐 한 몇 시간 정도 사용한 다음에 좀 쉬어주는 게 2, 30분 쉬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다른 뭐 리뷰어 분들에 비해서 정통성이 많이 떨어지고 뭐 지식이 풍부하지 않아서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찌됐든 제가 체감하는 대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뭐 제 주관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굉장히 제품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가격차가 이 아이랑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나요. 요게 지금 49,900원인가? 4만원 후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 아이는 2만원대 중반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더 싸게 사면 더 싸게 살 수도 있고요.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가성비가 아주 좋은 제품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미적인 부분들이나 이렇게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혹은 이제 감성 캠핑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들 찾으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게 된 건데 요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뒤에가 위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을 낄 때 지금 보시면 요렇게도 결속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앞쪽에 이제 비죠. 고개를 숙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끼게 되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앞뒤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게 뒤편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강해 보이고 막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 조금만 주면 뭐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제가 뭐 제품을 뭐 까는 건 아닌데 조금 약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네요. 나머지 내용들은 사용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졸려 죽겠네. 여보? 용자TV